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 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슈퍼비전과 갑질이야. 와, 오늘도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이쯤 해주시는 거죠? 이런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하는 내 남자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마 바라는 내용은 아닐 거야. 오히려 이번 영상에서 내가 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슈퍼바이저 대다수는 윤리를 지킨다거든. 뭐냐, 지금까지 혼자 정의로운 척 다 하더니 일극 가려니까 졸았냐? 자, 우선 내가 생각하는 사이다의 정의를 말해볼게. 자기가 가진 이념만이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정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돼. 이념을 지키는 게 곧 정의가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싶기에 잘못을 만들어. 솔직히 영상 조회수 터지라면 슈퍼바이저들 죄다 문제투성이고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비슷한 경험했던 사람들은 공감할 거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위로받을 거야. 증거 있냐고? 내가 그랬어. 주변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험한 사람들 많아. 그러니 전체적으로도 이래. 내 경험이 곧 증거야. 이러면 돼. 반박로가 생기겠지만 이내 나만 이랬던 게 아니구나. 걔네들은 죄다 쓰레기였어. 이렇게 위로받는 사람이 생길 테고 반박로의 구체적인 증거는 찔리냐? 이거 하나로 내치는 거 가능하거든. 진실이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가 한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맞아? 매사 공명정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가짜뉴스를 만들지는 말아야지. 물론 나도 매운맛 영상을 만들 때마다 철저한 자료 검색과 인터뷰를 토대로 100% 팩트만 얘기하지는 않아. 개인적인 내 생각이 이렇다, 내 경험상 이건 이러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많아. 하지만 집단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내리는 데는 신중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오늘 영상 주제는 이거에 가까워. 첫째, 비윤리적인 슈퍼바이저가 정말 많은가? 둘째, 우린 왜 비윤리적인 슈퍼바이저가 많다고 생각하게 됐는가? 셋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시작하자. 2017년 연세대에서 진행했던 슈퍼바이즈가 지각한 상담 슈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이라는 연구가 있어. 상담 수련생 141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외국의 선행 연구와 국내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해. 우선 윤리부터 짚어보자. 슈퍼바이저가 지켜야 하는 윤리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 1. 수련생의 개인 특성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 2.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 3.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가. 4.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며 모범이 되는가. 5. 수련생을 존중하는가. 6. 슈퍼비전에 대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는가. 외국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건 주로 교육적인 부분이야. 상담사를 힘들게 정리해서 보냈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던가, 도움이 되는 피드백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수련생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또는 슈퍼비전 시간을 자기 맘대로 바꾸거나 그 시간에 전화를 받는 등 딴짓을 하는, 열정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 또 수련생의 상담관을 존중하지 않은 채 자기 스타일의 상담만 고수하거나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식이 많았어. 국내는 이렇지 않아. 엄청 잘 가르쳐줘. 알고 있는 거, 나는 이걸 이렇게 봤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 상당히 양호해. 지켜지지 않은 건 수련생에 대한 존중 영역이야. 슈퍼비전과 상담을 구별하지 않고 수련생과 갑자기 상담 모드 돌입해서 이게 슈퍼비전을 받은 건지 내담자가 돼서 상담을 받은 건지 헷갈리게 하거나, 당신은 수련생이고 나는 슈퍼바이저로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고지하지 않은 채 그저 하달식의 슈퍼비전을 진행했다고 해. 상담사 대 상담사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 그걸 넘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 수련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지. 아는 슈퍼바이저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긴데, 세 명이 집단 슈퍼비전을 받으러 왔대. 그럼 사례 발표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세 명이서 눈치 보더니 한 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냥 제가 먼저 혼날게요. 아니 왜 이게 혼날 일이야? 일방적 교육과 평가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슈퍼비전 역시 알지 못하면 잘못, 잘하지 못하면 혼난다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자연스레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하는데 왜 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러는 거지.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슈퍼비전 받는 건데 왜 모른다고 혼나야 돼? 학교야? 군대야?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지. 못했다고 혼내면 누가 못한 사례 들고 가. 그나마 잘한 사례 들고 가서 도장만 찍고 땡 아니겠어? 이 상명하복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동시에 이건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올 때 기대했을 권력형 성범죄, 착취로 인한 노예화 이런 자극적인 내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지. 슈퍼바이저든 수련생이든 좀 더 조심해야 한다. 이 정도의 얘기잖아. 실제 슈퍼바이저가 될 정도의 수련과 실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범죄라고 할 정도의 문제 혹은 치명적인 윤리적 결함을 가진 경우는 적어. 자격증을 고속 따서 받은 건 아니잖아. 자,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아닌데? 내 슈퍼바이저는 갑자기 쩔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당했어. 아까 그 외국 사례 딱 내가 당한 일인데? 그래, 이거야. 슈퍼바이저가 훌륭한 일부, 아쉽지만 괜찮은 대다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소수도 끼어 있어. 무슨 소리냐? 자격증도 있고 수련 과정도 밟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냐? 상담 윤리 관련책을 보면 슈퍼바이저 중에 수련생에게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 수련을 빌미삼아 수련에 필요 없는 부당한 일을 짬처리시키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교수들 짬처리시키는 갑질러, 교육비와 수련비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태만러 등이 나와. 전공서에도 나올 정도라면 시대 및 국적에 관계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 어떤 집단이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상담도 마찬가지야. 철저한 자격검증 과정도 거르지 못하는 착취형 갑질러 있을 수밖에. 문제는 수련생은 한두 명의 슈퍼바이저를 갖지만 슈퍼바이저는 유명세만큼의 수련생들을 갖는다는 데 있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지. 처음엔 한 명이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감염을 시키는 통에 죄다 감염자가 된 거야. 근데 다들 같은 증상을 호소하니까 밖에서 보고 어 뭐야 여기는 보균자 엄청 많았나 봐 이러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 매운맛 영상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결론이야. 내담자가 똑똑해져야 하듯 수련생도 똑똑해져야 돼. 봐봐. 슈퍼바이저 전부 다 윤리적 문제 있는데 더러워도 어쩌겠어. 자격증 따르면 이거 견뎌야지 라고 생각할 때보다 그 더러운 짓을 이 슈퍼바이저가 하고 있네. 이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이지. 세상에 안 그런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여길 때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어. 또 슈퍼바이저에게 무조건 네네 하며 기는 을이 아니라 내게 슈퍼비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배이자 상담사 동료로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거절할 건 거절할 수 있다고. 뭐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판단해서 확실히 행동할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수련생을 존중하지 않는 슈퍼바이저가 내담자는 존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는 슈퍼바이저한테 제대로 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 명확하지? 이런 생각을 토대로 수련생들 당당하게 슈퍼비전 받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사실 오늘 내용은 재미없었을지도 몰라. 근데 다음 얘기하려면 이 주제를 꼭 다룰 필요가 있었어. 다음 주제가 바로 2급 상담사에 대한 인식과 대우거든. 다음 시간에 제대로 씹어보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토르트 건배. 반짝반짝 무슨...